아버님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 예.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아, 그래서 지금 제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내 여쭤보려고.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초라해졌어? 예, 많이 초라해졌어요. 어마어마.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데 아버지 곳간에 돈이 하나도 없대. 예, 맞습니다. 곳간에 돈이 항상 그득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돈이 다 서천에 뜬구름처럼 날아가고 없다. 본인이 없앤 돈도 있지만 자손이 없앤 돈이 더 많지 않냐 그래. 아니, 제가 더, 제 자신이 잘못한 결정들이 그 많아요. 아저씨가 귀가 얇아서 그래. 예, 맞습니다.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돈다 갖다 서천에 뜬구름처럼 날리고 이제 그지 아닌 그지로 살고 있다 그래. 그지 아닌 그지 맞죠, 정확하게. 그지 아닌 그지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더 늦게 가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차렸으니까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거지.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으면 아마도 진짜 길바닥에 나앉으셨을런지도 몰라. 뭐 나앉고 자시고 할거 없이 완전히 폐인이지, 폐인. 빈털이에다가 마이너스까지 한 마이너스까지 몇 억이 생겼으니까. 빚을, 성격 자체가 빚을 용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용납을 못 한단 말이야. 남의 돈, 내가 없어서 그냥 굶으면 굶었지 남의 문전에 돈 빌리러 가는 성격이 못 드신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지금, 빌려준 돈 갚으면 받으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안 일단 들어와요, 안 돈이. 들어올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돈이 회전이 안 돼. 돌지를 않고, 나간 돈도 들어오지 않고, 내가 어디다 돈을 부탁을 해도 그것도 잘 연결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사방이 꽉 막혀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인다 그래요. 어디로 이렇게 바늘구멍만 한 데라도 구멍이 나 있으면, 글로라도 숨구멍이라도 쉬겠는데, 그 구멍조차도 없다 그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한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뭐 글도 쓰고 글 쓰는 역할 하다가 기획하고 이러다가 화장품을 좀 했었어요. 그 이제 회사를 해서 그것도 뭐좀뭐뭐 어쨌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기술이 좀 특허나 이런 물질 특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운은 다한 것 같고 아들 운이 좀 그나마 낫다고 해서. 아들이 내년 되면 괜찮아져요. 올해 말고, 아, 내년에. 내년 되면. 우린 아직 음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가 안 바뀐 걸로 얘기를 해요. 내년에 이제 29이 되고 나면 아들이 조금 더 네, 괜찮아질 일이 정신 차리는 많아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그래가지고 돈을 아들도, 갖다 낭비하는 친구는 아닌데. 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예.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활용해서 젊으니까 기술도 그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머리는 계획은 서 있으나 자본이 없지 않냐, 지금. 그 그. 자본을 마련을 해야지만 생각하고 계획한 일을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 83세 이분 돈 쉽게 안 내놔요. 그죠? 자린고비예요. 진짜로. 있어도 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너무너무 힘들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쥐고 쓰지 못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쳐다만 보고 있지.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 쓰는 돈인데 이분이 내놓겠어요, 쉽게? 쉽게 안 내놓게 내놓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놓게 하려면? 근데 이분이 삼재라서, 삼재예요. 오래 드는 삼재란 말이야. 근데 오래 드는 삼재 재물의 손재를 조금은 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를 봐요? 오래 드는 삼재에 재물의 손재, 돈의 손재를 조금 봤어야 돼. 근데 이분이 올해 문서를 지신 것 같아. 졌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 문서를 지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는 손재가 막아진 거야. 그걸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어야지. 근데 뭐 그걸 제가 행정적으로 제가 처리하고 제가 다 처리해서 그분이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올해 돈의 손재운이 그분이 있는데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돈 나간 건 진짜 아무것도 세 발의 아닌데, 피예요, 세 발의 피.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 발의 피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더 재물의 손재를 봐야 될 운을 문서를 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액땜이 돼버렸어. 근데 혹시 이제 가족이, 네. 그분 아들 가족이 되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식하고 아버지하고는 불협화음인데 손주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주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거 공간을 만들려고, 재단을 만들려고
걔네들 제 손주들 이사로 놓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도 그게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아저씨하고 아드님하고 내년에 3, 4월 달 가면 좋은 운이 조금 들어와요. 아, 그래요? 좋은 운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닌 다른 데서 돈이 될 일이 있대.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은 택도 없는 얘기고 아무리 많아도 가서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 100번을 찔러도 만 번을 찔러도 꿈쩍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직접 해도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널 돈을 빌려줘야 할 의무가 없잖아. 나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가지고 사는 건데 내가 왜 돈을 걸로 줘야 돼? 보고 보는 걸로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그게 다 그 낙이에요. 그분은 통장에 돈 들어 있는 거 쳐다보는 게 그분의 삶의 낙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재산을 증식하는 거, 자기 재산을 넓히는 거, 만드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관심 없어. 아들도 관심 없고 손주도 관심 없어. 이분은 오로지 돈. 맞아. 오로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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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 이 사람은, 이분은 죽을 때도 돈하고 죽게 생겼어. 만약에 죽는다라면 이분 간 속에다 돈을 갖다가 많이 넣어줘야 되겠어요. 예, 네, 맞아요. 그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분은. 천성은 관뚜껑 닫아야 없어진대. 죽어야 없어진대. 그리고 이분 자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하시질 않겠지. 아니, 되게, 어떤 때는 되게 뭐, 불행하다, 뭐, 불쌍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 그건 그때뿐이요. 네. 맞아요. 그때뿐이야. 맞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돌았으면 또로 똑같아. 우환이 조금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분이 이분이 아닌 다른 데서 돈이 되실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지금 저한테 그 행정적인 서류 만들어줘가지고 고생, 집안에서 이제 좀 똑똑하다? 뭐, 너, 그래도 너가 인정해서 이번에 땅하고 뭘 좀 저한테 내놨어요. 선물이랍시고. 땅하고 뭐 토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일부 좀 행정적인 일 봐준 게 돈이 더 많은 일이잖아.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땅, 그러니까 내놨다라는 자체는 이분의 재물의 손재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땅 한 떼기도 줄 분이 아니죠. 아니죠. 땅 한 떼기도. 그러니까 지금 수고했다고 땅 주고 뭐 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천지가 개벽을 한 일이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 받아야 돼요? 받으세요. 주는 건 받으세요. 왜 안 받으셔? 아니 왜냐면 또 그 받으면 또 온갖 잔소리에 잡소리에 뭐 또 심부름 시키고. 아니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셔. 내가 지금 힘들잖아.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런 땅이 또 어디서 생기는데?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받으셔. 그래서 그 재단 만드는 거는 제가 한 두세 번 이제 변덕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줘도 안 할 것 같다. 내 느낌. 이분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면 잘 안 움직이셔. 근데 재단은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길이고 돈이 되는 길이고 돈이 벌리는 길이라면 이분이 움직이시는데 그러한 일이 아니면 잘 안 움직이셔. 그러니까 죽어서 자기 이름 남기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이분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한 1년 넘게 보면서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바라보는 돈 통장에 돈 찍히는 거 이게 유일한 낙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인지하셨지 이제. 네, 네. 그래서 웬만하게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는 반을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와요. 돈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가면 가끔 잔소리해서 그 쓰잘데기 아니 잔소리라기보다 사람 무시하는 소리 했으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당신 그래도 땅 주면 받으셔. 그거는 받는 걸로. 받으셔요. 안 받지 말고 왜 안 받아? 받아야 돼. 내가 고생한 거잖아. 대가잖아. 그냥 내가 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제 뭐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분이 아, 스스로 주겠다고 한 거잖아. 네. 받으셔요. 변덕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다를 때 얼른 받으세요. 그러니까 준다를 때 그러면서 그 물건을 받으면서 내가 또 좋은 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복을 갖고 나오신 분의 물건을 받는 거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받으면서 그 문서를 지면서 내가 또 운이 확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알겠습니다. 근데 6, 7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디다 갖다 묻으셨어요? 공주 선산에다 묻었는데 지금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아버지하고 이제 큰 어머니,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가 아닌 이제
첫 번째 부인이셨던 큰어머니가 가묘 형태로 아버지하고 같이 계세요. 그 옆에다가 지금 그냥 그 화장한 그거를 그대로 그냥 옆에다 모셔놓고 있거든요. 납골 그걸로 그대로 항아리 그대로 묻어서 땅에다 묻어서 평지로 이렇게 묻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파서 뿌리세요. 그죠. 아저씨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 거는 아저씨도 원래 내가 제복을 타고 나오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돈복을 타고 나오신 분이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이 살 수 있는 제복은 갖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거기다 갖다 그렇게 묻으면서 아버님이 좋은 운이 자꾸 내려간 거예요. 마음상으로 그게 묻혀서 갇혀있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리고 큰어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죠. 근데 왜 가묘로 계셔? 못 찾아서. 시신을 못 찾아서? 저도 몰라요. 워낙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이렇게 나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전혀. 첩은 남편 옆으로 못 가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면 어머니만 따로 모셔가지고 큰 집에서 아니 형님은 따로 모시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해도 괜찮겠네. 엄마만 분리해서 나오세요. 예.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뿌리세요. 뿌리고 그냥. 여기서 파서 여기로 가면 이장이야. 만 명의 지간이 와서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 자리로 옮겨라 해도 이장 떡은 없어요. 그래야 기사회생 하실 수 있어. 오케이. 어머니를 먼저 해결하셔야. 올해 2월에 윤달이 들었어요. 예. 해결하세요. 그때 가서 어머니를 윤달에 파서 뿌리세요. 그러고 나시면 3월 달에 좋은 일이 올 일이 있어요. 윤달에? 2월 윤달에. 그럼 양력으로 2월인가요? 음력으로 2월이죠. 음력으로 2월. 음력으로 2월. 2월 윤달에 가서 어머니 그 납골 한 묻은 거를 파갖고 후를 뿌리세요. 예. 그래야 본인이 일어설 수 있어. 그 산에다 뿌려도 상관이 없죠. 그건. 산에다 뿌리되 아래다 뿌려야죠. 묻었던 자리보다 아래. 묻었던 자리보다 위로 뿌리는 건 아니고 묻었던 자리보다 아래로 뿌리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아저씨가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나는 쫄딱 거지가 됐다. 그래요? 시기적으로 맞춰보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손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신수가 불길하고 운수가 불길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 부모가 뭐 돌아가셔서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근데 거기다가 묻은 자체는 인간이 행위한 거잖아. 거기다 묻은 거는. 그게 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여쭤보고. 어쨌든 이제 뿌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산소는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왜 필요해? 뿌렸는데. 없어요? 그러죠. 산소도 없어요? 꺼내서 뿌리면 끝나는 얘기죠. 맞잖아. 이제 담았던, 어머니 담았던 그 그릇이라도 거기다 묻어놓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팠던 자리에다 다시 묻는 경우는 천지가 개벽을 해.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죽고 싶으면. 그럼 함을, 뭐, 여기 어디 그냥 여기 용인이나 이런 데다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런 데서 다 처리해주더라고요. 그냥 또 그냥 그거라도 보관 좀 하고. 보관하시지 마세요. 파서 뿌리면 끝난 얘기예요. 뭘 보관을 해? 비나물 보관하면 뭐 할 건데? 그냥 사진만 갖다 놓고 그냥 하자. 그러시든가. 근데 비나물 갖다 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비나물 갖다 버렸어. 그래서 그럼 어쨌든 하나 임대를 해서라도 어머니 사진이라도 하나 놓고 뭐 누가 가서 어쨌든 가고 싶으니까. 어머님이 그리워서? 뭐 별로. 아니 저는 그립죠. 사실. 근데 또 그 그리움만큼 막 뭐 내가 행동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아버님은 어머님을 해결해야 문이 열려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이 열릴 일이 없어. 어머님을 해결하셔야 돼.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빚지고 거지되고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이 상황이 된 건 경제적인 것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그때 그 어머님을 거기다 묻은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묘에 탈이 났다고 봐야 되겠지. 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이 지경이신 거예요. 왜 진작에 몰랐나? 마음이 그게 계속 불편하면 어디 가서 물어라도 뭐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니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만 계속. 물어라도 점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갑자기 안 되면. 시기적으로 맞춰보면 어머님 돌아가신 후부터 본인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사실은 3월 말에 중요한
마감, 그러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아, 이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3월 말에 줘야 될 돈 한꺼번에 다 못 줘요. 한꺼번에 해결 다 안 돼요. 지금 그 돈 때문에 천지사방 뛰어댕기시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한꺼번에 못 갚아요, 다. 한 번에 돈이 다 안 돼요. 그분하고 협의를 하세요. 받을 상대하고. 아니, 내가 줘야 돼. 그러니까 받을 상대. 아, 그 세금이에요, 세금. 어. 받을 상대, 세금. 세금이니까 두 번 나눠서 주세요. 제 이름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친구하고 상의를 하셔요. 돈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의하세요. 그래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돈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의하세요. 내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상의를 하셔요. 그럼 그 친구도 나 몰라라 할 친구는 아니야. 와이프한테 좀 빌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친구 와이프? 아니, 제 와이프. 제 와이프? 주지도 않아. 줄 것 같아요? 내놓기는 하거든요. 종종. 종종? 이제 안 내놔. 그럼 딱 잠갔어. 그렇지. 끝났잖아. 끝났잖아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죽쟁이가 되셔가지고. 아, 예. 어떡하면 좋아. 마음이 안 좋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머님을 해결하세요. 그래야 본인 살 길이 열려요. 다른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